정치공원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판문점 선언 실종에 앞장설 사람은 우리 남북계외 전념 학생입니다. 남북계외 전념 학생이 힘을 합쳐 대통령의 선본대가 됩시다. 전혀 없던 새로운 시대의 길을 우리 대학생이 열어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느끼고 배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각자의 학교에 돌아가서 학우들과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자주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고 왔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다들 그 감동 느끼셨는지요? 네! 저는 모두 함께 노래 부르고 응원할 때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울컥합니다. 우리가 방금 축구대회 고작 몇 시간 되는 동안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나눌 수 있구나. 함께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도 다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 통일로 나아가자 말만 한다고 절대 통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적폐를 걷어내고 통일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면인식 기술로 북과 IT 경협을 추진하던 사업가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켰습니다. 벌써 5년째 이석기 의원은 내란 선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 1심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서, 2심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3심은 뇌물판사의 후폭풍을 덮기 위해서 이석기 의원의 재판에 정권이 관여해왔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북한과 연계도 폭동과 내란음모도 없었던 황당한 내란성동 사건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분단적폐의 칼날은 다시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기어이 박물관에 들어가도록 만듭시다. 예전에도 웬 할 일 없는 놈들이 소리 지르고 다닌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보니 다 대학생들이 하는 소리가 맞더라. 소식도 학생들이 제일 빠르다며 서명해주시는 생선가게 어머니. 그래, 미국 새끼들이 문제여. 그놈들이 이 땅에서 범죄 저지르고 돈 다 쓰고 통일도 막고 개성공단 투자도 그놈들이 막았다더만. 아무튼 자네들이 애국하네 애국해 하시던 젓갈가게 아버님, 휑하고 쓸쓸한 시장 구석마다 지친 얼굴의 상인들에게 다가간 순간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서 내 마음이 찼다. 우리 통일대행진단 단원이 글을 남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가장 변화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대학생입니다. 우리 대학생들부터 힘내서, 대학생들부터 단결해서 이 시대를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학생 결의 하나, 진보 대학생 네트워크 통일열차 서포터즈,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대학생들의 힘으로 우리가 뚫어냅시다. 우리부터 하나가 됩시다. 대학생의 힘으로 나아갑시다. 판문점 선언 이행하고 종전 선언 이뤄내고 평화협정 체결되고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대학생들이 끝까지 힘있게 투쟁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각기 다른 깃발, 다양한 옷차림, 그러나 닮아있는 것은 그을린 얼굴과 뜨거운 여름, 함께 흘렸던 땀방울. 평화를 기다리는 마음, 통일을 앞당기는 행동. 우리는 진짜 청춘이다. 우리는 하나다. 대학생들이여, 이제는 4.17로 하나 되자. 우리가 단결하고 행동해야 4.17이 실현된다.